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앤디포스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앤디포스는 일단은 전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서 주가를 강제로 눌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액면 병합을 했어요. 액면 병합 끝났죠? 예,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요 캔들, 여기서 이렇게 하락 나온 거는 뭐 진단 키트들이 다 같이 하락이 나온 부분도 있지만, 엔디포스는 지금 나오는 물량들, 그러니까 개미들이 털어내는 물량 등을 아마 다 먹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 때는 13,000원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면 병합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 예, 자신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디포스. 일단 오늘 뉴스를 먼저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으로 좀 더, 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 친주주 정책을 강화했다. 원래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한번 조정 받습니다. 액면 병합 첫날 급등. 근데 이날도 상한가를 말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말을 올려고 했는데 갑자기 뺐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예, 이렇게 뺀거 자체가 물량이 자기들 생각만큼 많이 안 나왔던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첫 거래 주가 13% 껑충, 자기 주식 소각도 결정. 자사주 소각은, 이거는 진짜 좀 웬만한, 이거 자체가 호재입니다. 예. 그리고 독일에다가 등록한 것들도 있고, 이 정도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 요거는 약간 의도적으로 된것 같아요. 개미들아 팔아라. 지금 호재 나왔을 때 팔아라. 이런 것 같거든요. 21%대까지 올랐을 때, 15% 이상에서 계속 좀 오랫동안 얘가 머물러 줬어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못 말아 올리니까 매도를 하는 개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보면은 쭉쭉 있고, 주주배당에서 배당 효과를 갖는 자사주 매입, 소각은 긍정적. 자사주 회사에서 보유하지 않는 이상 일시적인 효과를 가지나 소각은 영구적 배당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이게 소각이 됐다는 얘기가 주식수가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줄어든 만큼 이렇게 주식수로 나눠서 배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호재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뭐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보면은 그냥 이거 회사가 뉴스 낸것 같아, 이런 것들은. 예, 회사가 뉴스 낸것 같습니다. 자, 거래 정지 해제, 이렇게 해서, 뉴스 자체가 엔디포스는 현재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이런 것도 있죠. 아이폰 13 생산량 확대 강세다. 여기 이제 부품을 또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엔디포스가 하는 것 자체가 뭐 이런 무슨 모바일 기기용 관련해가지고도 하고, 진단 키트도 하고, 얘가 앞으로 뭐, 좀, 내려갈 만한 그런 일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날 이제 거래재개 첫날입니다. 거래재개 첫날부터 갭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버티다가 밑으로 빠졌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전또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낸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개미들아 빨리 팔아라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되면은 하락을 멈출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매수 타점이 되기도 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얘는 뭐딱 이런 차트 움직임 자체가 개인들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물량 털고 나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얘는 한 15,000원 이상 가지 않을까. 이 약간 엑세스바이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하지 않나요? 엑세스바이오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제 다시 빠졌죠. 엔디포스는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이거를 뭐 그냥 굳이 무조건 사고 이러면 안 되고요. 얘가 지금부터 어디까지 하락시킬지는 모르니까 분할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할로. 예, 분할로 저라면은 원래 가장 좋은 게 이제 1만 원인데, 1만 원대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1만 원을 깰 확률도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디포스 안 좋다, 손절해야지. 지금 왜 이리 떨어지냐? 이게 아니라, 이상하다. 여기까지 왜 내려왔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종 판단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기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